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5번의 349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34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8cm인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인데 얘들아 자 이런 정육각형이 있어. 뭐가 있어? 정육각형. 정육각형은 얘들아 이런 특징이 있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보면 뭐가 되는 거냐? 정삼각형 몇 개로 만들어져? 여섯 개로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니?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 하나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 6 하면 되겠다. 정말 쉬운 문제죠. 네. 그런데 한 면의 길이가 결론적으로 지름이 얼마나 되니? 지름이 8이니까 한 면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자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뭐라고요? S는 4분의 루트 3 뭐라고? A 제곱이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6S를 구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 그치? 4분의 루트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6 이렇게 하는 거. 알겠지? 네. 그래서 약분하니까 답은 64, 그치? 24 루트 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한 몇 번? 3번이 답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352번 문제. 352번 문제 보니까 뭐가 나왔니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고 A, B, C 여기서 내려서 D 이렇게 간단한 예비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얘가 얼마니? 얘가 5야. 오, 오. 얘가 얼마야? 5. 얘는 얼마야? 8. 그러면 뭐가 되겠어? 4. 4에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안 봐도 얘는 3 되겠죠. 네. 3, 4, 5.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넓이 S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3이니까 약분하면 4네요. 4, 3 얼마? 12. 12 이렇게 되겠다. 알겠지? 얘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어떤 거 조심해야 되냐면은 봐봐. 잘 봐봐. 얘가 자 얘가 5야. 네. 알겠니? 네. 그리고 아니 잠깐만. 지금 빗변이 5가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얘가 아니면 뭐 이 길이를 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얘가 만약에 5고 얘가 만약에 4야. 네. 알겠지? 네. 그러면은 얘는 3이 절대 안 되지. 네. 근데 그런 실수를 한다니까. 네. 근데 그런 실수를 해. 이런 실수를 왜 할까? 뭐를 확인을 안 한 거야? 빗변. 그치. 빗변을 확인 안 하고 3, 4, 5, 3, 4, 5 너무나 모호하다 보니까 익숙해 있다 보니까 4, 5, 5, 3이네? 그래 버리는 거야. 그러고서 뭐 할까? 아이쿠야 이러는 거야. 아이쿠야. 절대 그래도 안 돼. 알겠지? 네. 강조했어요. 자, 다음 갈게요. 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이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한 바로 뭐 말하는 거야? 일반 삼각형 말하는 거야. 이게 시험 문제 출제 아주 높아요. 몇 분 5개 칩시다. 자, 일반 삼각형. 355번이네요. 300 몇 번? 55번. 55번. 자, 일반 삼각형. A, B, C 그리고 13 오케이 13, 20 얘가 얼마니? 21 자 지금 이 문제는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A, B, C 넓이를 구해봐라 그런 문제네 그치? 네. 자 이거 꼭 좀 정확하게 좀 익혀놓으시고 잘 좀 이해가 안 됐으면 또 반복해서 좀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일단 AS가 먼저 내리는 거지, 이렇게. 네. 그래, 그래? 네. 그러면 얘는 X가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얘는 뭐가 되겠어? 21X. 그치, 21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네.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 H잖아, 얘가. 네. 그치? 네. 그래서 H 보면 제곱은 이렇게 가는 거야. 네. 그럼 뭐가 되겠니? 100. 14, 169 네. 마이너스 X 제곱은 이렇게 되겠지. 네. 됐어요? 네. 20점 보니까 뭐가 되겠어? 400. 400. 빼기.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바로 그냥 제곱 들어가 버리지. 그럼 마이너스 x 제곱.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마이너스 42x잖아. 네. 그럼 플러스 뭐가 되겠어? 42x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21제곱이네. 맞다. 21, 21. 1, 2, 2, 4. 440 얼마예요? 네. 1. 근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얼마? 441. 이렇게 될 수 있겠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잠깐만 기다려. 잠깐 기다려 하고 얘를 이용해서 누구를 먼저 구하자? 네. x를 먼저 구하자. 항상.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이 x, x가 없어지네.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그런대로 여기가 42x니까 42x는 하시고요. 자 여기서 빼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41이지. 네. 마이너스 41을 넘어가야 되잖아? 네. 그럼 169, 41 플러스가 되겠죠? 네. 그럼 얼마가 되니? 211. 200 얼마? 10. 10. 이렇게 되겠네. 네.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x는 바로 뭐가 돼야 돼? 52. x는 5가 되겠죠. 5가. 네. 돼야 안 돼? 돼요. 아 그래서 x는 바로 뭐구나? 5. 5구나 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x가 뭔지 알면 우리는 뭐를 구할 수가 있어? h. 그렇지. h제곱을 구할 수가 있겠지.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할게요. 자 h제곱이라는 거는 뭐야? 169 빼기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25니까 144에서 얼마가 되는 거니? 12. h는 12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얘가 바로 뭐가 된다? 12. 12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 이거 x값 구하는 거는 h를 구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뭐야? 전 단계지. 큰 의미가 없어. 알겠지? 네. 자 그럼 이제 넓이라는 거는 x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얼마예요? 그렇죠. 21 곱하기 얼마? 12. 약분한 거 얼마가 되니? 6. 답은 얼마가 돼? 126. 이렇게 구해지는 문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네. 자, 근데 이 문제 들어봐봐. 네. 재밌는 게 재미없죠? 네. 아, 네. 재밌는 게 네. 13이야. 네. 오. 어. 그럼 오. 뭐 있었던 겁니까? 5, 12, 13이 있는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야. 5, 12, 13이 있어 없어? 있잖아. 요런 있잖아. 네. 그래서 5를 집어넣어보는 거죠 여기다가. 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2. 12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5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6. 16이 되는 거지. 어? 그러면 12, 16, 20.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럼 끝나는 거네. 이용을 이해되겠어? 됐어.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한번 피타고라스의 수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딱 13딱 나왔을 때 네. 알겠지? 그렇게 넣어가지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사실 네. 자 그러면 이제 8번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8번 한번 보면 이거는 358번 문제가 되겠네요. 특수가 무슨가? 특수가 특수가 조형이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다. 자 얘들아 봐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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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A, B, C, D, L, V, Z, D.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얼마? 45. 3. 얘는 얼마? 30. 30. 45. 60. 45. 45. 45. 45. 45. 45. 그래 안 그래? 네. 자 한번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네. 자, 30, 60짜리 특수가게 알겠지? 네. 30, 60, 90, 90은 안 쓸게 그냥 쓰자. 90짜리 특수가 네. 어떻게 된다고? A 대 A 루트 3 대 2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45, 90짜리 특수가 네. 어떻게 된다고? A 대 A 루트 3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네.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은 사실 이제 그래서 가장 작은 게 나오면 제일 편해. 가장 작은 게 나오면 네. 그러면 바로 해버리면 되니까 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 루트 3이야.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6. 얘는 6이 되는 거야. 6 이렇게 6.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지금 얘를 x라고 놓으면 얘도 x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6이 x 루트 뭐가 되는 거니? 2가 되겠지. 네. 그러면 x는 뭐야? 아까 얘기했지만 3 곱하기 2로 보면 3루트 2 얼마 오지 이렇게. 네. 네.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럼 우리 원하는 거 다 구했다. 네. 자, 뭐 구하는 겁니까? AD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X값이니까 답이 뭐가 된다? 3 루트 2가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네. 괜찮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는 것도 X 루트 2가 6이다 이런 거 할 때 뭐 어쨌든 얘를 갖다가 3 곱하기 2 개념으로 보면 훨씬 더 뭐하게? 간단하게 쉽게 외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국어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유형 국어네. 363번이래요. 363, 63!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면이에요. 그리고 평행사면 이렇게 있어. A, B, C, D라고 되어 있고 4로토 3 얘는 얼마야? 10 이렇게 되어있네. 그리고 얘가 몇 도라고? 얘가 60도라고 나왔어요. 그치? 네. ABCD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네. 그래 안 그래? 네. 너희들 알다시피 평행사변형은 뭐야?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두 변의 길이가 뭐합니까? 같죠. 그럼 당연히 우리 이제 사각형이니까 가로부터 모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래 안 돼? 네. 높이는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뭐 해보는 거야? 수직 내려보는 거지 항상. 네. 왜? 결론적으로 뭐를 만드는 거야?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A 대 A 루트 3 대 2A 이렇게 되겠지? 네. 자 항상 30도짜리 가장 짧은 변이 얘가 A 대 A 루트 3 대 2A. 2A가 얼마야? 10. 10. 그러면 뭐가 되겠어? 5루트 3. 5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게임 끝났네. 네. 왜? 이변 얼마야? 4루트 3 곱하기 5루트 3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곱하면 4, 5 얼마? 20. 20에다가 이게 얼마야? 60. 60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자. 이제 유형 9번 문제, 363번 문제 했죠? 네. 다음으로 37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70번 문제는, 자, 이런 문제지 얘들아. 두 점 사이에 뭐를 구하는 문제야? 거리. 거리를 구하는 문제다. 선생님이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문제는 뭐 얘기했었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니 얘들아? 그냥 큰 거에서 잠깐만 빼면 돼. 그래서 자 A, B는 루트 하고요. 루트 반드시 해줘야 되지. 네. 어떻게 돼? 자 5에서 3 빼니까 뭐가 되는 거야? 2니까 그렇지 4 플러스 그다음 A에서 1 빼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A 빼고 A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네. 맞습니까? 자, 얘가 얼마라 그랬어? 2루트 5다. 2루트 5다. 라는 얘기지. 자, 여기서 A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잖아. 그렇죠? A 이거 다 끄다고 했고. 자, 루트가 있으니까 양을 뭐 하면 되겠니? 제곱하면 되겠다. 제곱하면은. 자, 4 플러스, 이거 전개해버리자.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얼마? 1. 1은 이렇게 되겠지. 자, 제곱하니까 4, 5, 뭐가 되겠어? 20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a 자 얘는 5고 얘 20이잖아 넘어오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네. 그래서 뭐 간단히 인수분해 되겠네요. a 마이너스 5 a 플러스 얼마? 3은 0이니까 a는 5 또는 마이너스 뭐야? 3. 근데 a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뭐가 답이 되는 거야? 5가 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물론 조금 이게 너희들이 이제 풀다가 어려운 문제도 있어 분명히. 근데 전체적인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오늘은. 근데 다음 시간 조금 어렵겠는데 입체적인 게 조금 어려운데. 조금. 얼마큼? 조금. 자, 유형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376번 문제. 얘를 보면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의 꼭지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네. 그러니까
유형 11번은 굳이 말하면 유형 10번은 두 점을 뭐 했어? 줬어. 근데 이제 유형 11번은 원점은 뭐 0, 0이니까 꼭지점 네가 뭐라? 구하면 그런 얘기지. 그럼 꼭지점만 구하면 370번 그럼 방법은 어떻게 되겠어? 똑같겠지. 볼게요. 아이는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얼마? 10 이렇게 되겠네요. 네. 아, 플러스 10이네요. 자, 이거에 뭐가? 그 꼭지점과 0, 0의 뭘 구하라? 거리 구하라 했어요. 자, 꼭지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더라? 표준형을 바꿔야 되겠지? 네. 그럼 y는 x 플러스 얼마에? 3의 제곱. 그래 안 돼? 네. 얼마 써먹었어? 9 써먹었지? 네. 근데 얘가 10이잖아, 그치? 네. 여기서 이제 9 주면 되지? 네. 플러스 뭐가 되겠어? 네.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됐어, 안 됐어? 네. 그러면 꼭지점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3, 얼마?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꼭지점은 우리는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A.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2이고 원점이 0,0이니까 자 A5의 자 길이는 거리는 어떻게 되니? 얘는 용량이니까 뭐 필요치 없어. 네. 없지. 얘는 뭐가 되겠어? 9 더하기 얼마? 예. 1 루트 얼마? 10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379번 문제 넘어갑니다. 379번 문제는 좌표평면류에 세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A, B, C는 어떤 삼각형이냐 이 얘기야. 네. 자 A가 뭐야?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C는 4,1이네요. 자 일단 이거를 내가 좌표상에다가 찍어보면 뭐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긴 한데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A, B의 길이를 구하고 그냥 B, C의 길이를 구하고 또 뭐 A, C의 길이를 구해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첫 번째로 뭐부터 해보자? A, B부터 한번 구해보자. 루트 딱 하고 자 큰 거에서 뭐라고? 작은 거 빼라고 얼마야? 3. 3이니까 9지? 9 더하기 여기 얼마니? 2지 그러니까 4. 루트 얼마야? 혹시 여기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서 그냥 이대로 놓는 게 좋아요. 일단은 자 그럼 두 번째 자 BC는 자 얼마입니까? 2네요. 2 그렇죠? 9 네. 맞아요? 네. 3이니까 9 네. 여기 얼마야? 4 16. 9 더하기 16이 얼마? 25가 뭐가 되겠어? 5 이렇게 되겠지. 자, 세 번째. AC. AC 목동이 우리 CA 놓고 많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물고 물리는 느낌으로. 알겠지? 네. CA는, 자, 루트. 6. 6이 얼마니? 36. 얘는 얼마야? 4. 루트 얼마가 되는 거야? 40 이렇게 되겠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자, 제일 긴 면은 얘는 루트 25니까. 제일 긴 거는 얘가 되겠다.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우리는 어떤 삼각형이냐? 우리가 충분히 뭐야?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네. 가장 긴 면의 제곱과 나머지 두 면의 제곱하고 합을 따져보는 거지. 네. 그러면, 자, CA 제곱은 뭐가 되는 거니? 40. 그렇지, 40이 될 것이고, 얘는 25하고 얼마야? 13. 13이니까. 30. 얼마가 되는 4. 거니? 그렇지, 13이니까. 누가 커? 네. 얘가 크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얘들아, CA 변이 뭐야? 큰 거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CA가 변이면 각은 무슨 각이야? B야, B. B. 알겠지? 네. 각은 선생님이 얘기 한번 얘기했지. A, B, C가 다 모여야 된다고? 맞아. 물려야 된다고? 해? 그래서 각 뭐가? B가. 각 B가 무슨 각인? 동각. 동각인. 2가 삼각형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되네요. 2번. 다음 몇 번? 2번.
얘는 뭐 그것까지 나와있지 않네. 고등학교 가면 이름이 똑같은 분이 나오거든 얘들아. 그럼 이제 어떤 갑이 두 갑이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네. 이해 되겠지?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지만 이런 식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변의 길이가 CA면 갑은 뭐가 되는 거야? B. 갑은 B가 되는 거야. 항상 A, B가 다 맞물려. 네. 왜 그렇게 알아볼라? 아, 네. 그럼 얘기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뭐야? C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지. 즉 BC 변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알겠지? 네. 자, 유형 13번 문제. 오늘 마지막 문제네요. 이거 뭘 쓰셔도 되겠다. 이거 보러 가나요? 뭘 쓰셔도 되겠다. 왜? 왜 바로 가? 382번 몇 번? 382번. 자, 잘 봐.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적격평면 위에 두 점이 일단 있고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자, 네.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 네. 자, A가 얼마야? 마이너스 2,4 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2,4 1, 2, 3, 4 여기가 바로 A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다. 네. 자, 그 다음에 B는 뭐니? 3,1 1, 2, 3 여기 B는 뭐라고 하더라? 3,1 이렇게 되네. 그리고 X축 위를 움직이는 저 P가 있다고 뭐라고 하더라? X축 위를 움직이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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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네. 만약에 P가 얘라고 하면 가정해보면 P라고 해보면 자, 쉽게 말하면 AB는 얘가 되겠지. 네. BP는 뭐가 되겠어? 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네. 만약에 P가 여기라면, P가 여기라면, 플라인이라고. 그러면 이게 AP가 될 것이고 얘가 뭐가 되겠어? BP가 된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AP 더하기 BP에 뭘 구하라고? 최소값. 뭘 구하라고? 최소값. 자, 잘 보세요, 한번. 이런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너희들 봐봐. 육안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휙 옮겨가면서 이렇게 다 그어봐가지고 뭐가 작은지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X축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점이나 A나 B 둘 중에 하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 X축에서 뭐 한다고? 대칭이동. 대칭이동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X축으로 접는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자, 얘보다는 얘가 X축에 가까이 있으니까 얘를 해보면 자, 얘가 어디로 가겠니? 이만큼에서 이렇게 가겠지. 맞아? 네. 이 점을 X축을 중심으로 해서 뭐한다고? 접는다고. 접었을 때 얘가 어디로 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의 좌표는 뭐가 되겠니? 3,-1이겠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선생님이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B 플라임을 한번 연결해 볼게. 자,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연결해 봤어.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P가 여기 있을 때가 뭐가 되냐? P가 여기 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자, 잠깐 봐봐.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고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이런 식의 뭐가 있어?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뭐가 있니? 직각삼각형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얘하고 얘 길이가 어때? 같아. 그렇지?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뭐에? 공통으로 사용하지. 네. 여기에서도 얘가, 여기서 얘니까. 결론적으로 두 변이 뭐하고 있어 지금? 같아. 그 다음에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뭐에? 같잖아.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은, 이 두 삼각형은, 한 각을 끼워놓고 두 변의 길이가 같잖아. 무슨 합금이야? SA. 그렇지, SA. 선생님이 꼭 뭐 이렇게 다 2m 여기서 얘기해 준다 했지? 두 변 사이에 낀 각. SA에서 합동하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뭐하다고 볼 수 있어? 같다고 볼 수가 있지. 만약에 P라는 점이 만약에 여기였다면 결론적으로 얘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뭐하는 거야?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지.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좀 아주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구하는 거야. 알겠어?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 X축 위를 만약에 어떤 점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두 점 중에서 하나를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 대칭으로 시키면은 x는 변하고 누구만 변화 있는 거야? y만 변화 있는 거지. 알겠지? 네. 그러면 또 어떻게든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니? y축에 대해서 움직이는 점이 있을 수가 있겠지. 네. 여기에 대해서 그래야 하는데. 네. 그러면 두 점 중에서 누구를 y. 하나를 y를 대칭으로 시키면 되는 거야. 네. 이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그런 쪽으로 여기는 a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 4, 그 다음에 b 프라임에 해당하는 3, 얼마? 마이너스 1. 이 두 개의 길이를 구하는 게 바로 뭐 하는 거야? 이 두 개의 길이, 즉 a와 b 프라임의 길이가 바로 ap 더하기 bp의 길이와의 뭐가 된다? 이거의 최소가 된다는 얘기지. 됐어 안 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이는 자, 루트 씌워 주고요. 큰 거 사온 거 뺐네. 그래 안 그래? 얼마니? 그렇지 25 플러스. 자 빼니까 얼마야? 그렇지 얘도 25가 되겠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런 쪽으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2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될 수가 있겠다. 네. 됐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평면 도형에 까지 우리가 지금 마무리를 지었고 네. 다음 시간에 입체 도형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